잘 치죠? 머리카락이 생겼어요. 짜잔. 안녕하세요. 이건 무슨 동영상이냐면 제가 줄을 이제 가려고 하다가 팬분들이 줄 가는 모습을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약간 브이로그식으로 찍어보려고 하는데, 이 줄을, 이게 기타마다 다른데 일단 제가 쓰는 이 기타 팬더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. 이 구멍에 이제 줄을 넣으면 돼요. 기타 줄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끝 부분이고 꼬리 부분이고 이게 머리 부분. 그래서 머리 부분을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. 넣으시고 이거를 다 넣으세요. 구멍마다. 이제 기타의 이빨이, 머리카락이, 머리카락이라는 표현이 더 재밌나? 머리카락이 생겼어요. 이걸 이제 제가 치는 건데, 팁을 알려드리자면, 자, 이 6번 줄이에요. 이거를 여기는 이제 기타 헤드라고 불러요. 머리 부분. 여기 기타마다 다른데 일단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걸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여튼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감는데, 제가 좀 저만의 또 비법? 아니 거의 다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를 잘라요. 여기를 여기다 넣어야 되면은 이 정도 부분까지 이렇게 갖다 대서 이 정도 위치에서 잘라줍니다. 자른 뒤에 넣어요. 이걸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줘야 돼. 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. 돌렸거든요. 지금 두 바퀴가 감겼을 거예요 아마. 감겼으면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여기 헤드 머신을 이렇게 감아줘. 이게 제일 재밌어요, 돌리는 게. 솔직히 줄 갈면서, 줄 가는 건 살짝 귀찮은데 갈면서 기타 닦아주는 재미가 또 있어서. 이러면 벌써 세 바퀴가 감겼어. 일단 안정적으로 여기 6번 줄부터 4번 줄까지 한 세 바퀴나 두 바퀴 감는 게 안정적이고, 1, 2번 줄은 네 다섯 바퀴, 네 바퀴. 이러면 벌써 6번 줄 하나, 머리카락 하나 생겼죠, 이빨이.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은 되게 금방금방. 마지막 끝을 잘 잘라줘야, 너무 짧게 자르면 기타가 안 감기는 길 수가 있기 때문에. 이게 제일 재밌어요, 돌리는 거. 다 갈았습니다. 이제 지금 들어오시면 튜닝이 다 나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이제 튜닝을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좀 늘려주면서 튜닝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되는데, 그 부분은 너무 기니 빨리 제가 맞추고 오겠습니다. 짜잔. 다 간 기념으로 연주 하나 짧게. 나중에 스튜디오 위로 올릴 예정이고, 이상 이렇게 줄을 한번 다 갈아봤습니다.